안녕하세요, 대보리 유튜버입니다. 자, 한국판 요겨치 뿌니뿌니를 플레이할 건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빨간 도깨비 시간 이벤트를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지사항에서 이제 이벤트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간 한정 도깨비 시간. 메리 크리스마스, 기다리고 기다리던 크리스마스 이것만, 아이들의 선물을 빨간 도깨비가 빼앗아 가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빨간 도깨비를 쫓아내야겠네요. 자, 그래서 이벤트 맵에서는 도깨비 시간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S랭크 요괴인 빨강 도깨비를 만나서 싸울 수도 있고, 또 싸워서 이기다 보면은 친구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벤트 내용은 사실 예전에 했었던 검정 도깨비랑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요. 그러니까 세 가지, 보통, 그 다음에 뭐 시련, 지옥이었나요? 아무튼 그런 세 가지 난이도로 맵이 진행이 되고, 거기에 숨겨진 스테이지에서는 이제 새로운 요괴 아니면 레어 요괴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요괴들도 얻고 그냥 빨강 도깨비도 얻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벤트 기간은 20일부터 1월 16일 거의 몇 주야? 한 4주 정도 진행을 하는 것 같으니까 기간은 넉넉한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여기 뭐 써져 있는데, 와, 특수 능력을 가진 요괴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동백꽃 공주를 아마 소개를 해드렸을 텐데요. 그 동백꽃 공주를 쓰면은 빨강 도깨비한테 데미지도 더 들어가고 친구가 더 잘 된다고 하니까 그 요괴를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검정 도깨비 때처럼 똑같이 찬스 타임도 있으니까 그 찬스 타임에 잡으면은 친구가 될 확률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 공지사항은 이제 제가 뭐 얘기를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수 능력, 동백꽃 공주, 빨강 도깨비로 빨강 도깨비를 공격해도 데미지가 올라간다고 하네요. 차라리 검정 도깨비로 해주지 조금 아쉽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이벤트 맵을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자, 제가 이벤트 맵을 전부 다 플레이 할 거는 아니고요. 하나하나 플레이를 하면은 너무 쓸데없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스테이지 몇 개 정도만 플레이하고 숨겨진 스테이지 여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도깨비랑 싸우는 거 이런 거 위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도깨비 시간 맵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검정 도깨비랑 뭐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스테이지가 꽤 많네요. 15개, 거기다가 숨겨진 스테이지까지 있는데 일단은 제가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검정 도깨비 때랑 다른 것은 여기서는 포인트 구슬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통해서 교환하는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플레이를 하는데 더 편할지도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벤트 맵에서는 제가 벨 모으기 이런 거는 이벤트 맵에서 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벨 모으기를 꾸준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벤트 맵에서도 잊지 말고 기간 내로 다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하는 파티는 지금 제 파티를 보시면 저는 검정 도깨비 이벤트 때 얻었던 요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복숭아 무사냥이라든가 검정 도깨비, 멍멍냥, 꿩냥 이런 요괴들 있잖아요. 오랜만에 지금 보는 건데 한번 이런 요괴들로 조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냥냥. 자, 멍키냥. 공격. 멍키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공격 요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멍키냥도 뭐 그렇게 세지는 않지만 꽤 쓸만해요. 자,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멍멍냥의 땅파기를 또 볼 수가 있네요. 멍키냥 이렇게 빨랐나? 또 이런 파티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벨 모으기 이런 거 하는 방법 같은 거는 제가 예전에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따로 하지 않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찬스 타임이라는 게 시작이 되면은 저 찬스 타임 때 그 빨강 도깨비랑 싸우면은 친구가 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다고 하니까 그거를 노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파티로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도 여러가지 파티로 하면은 또 재미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맨날 같은 파티로 하면은 또 재미가 없어요. 원래는 뭐 전체 공격을 해주는 온천도님의 S라든가 수라멍, 아더웨월 이런 애들하고 공격력 증가 요괴 이렇게 쓰면은 진짜 금방 깰 수는 있는데
모처럼 이구하니까 여러가지 파티로 하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멍멍냥. 오케이. 자, 별로 어렵지가 않죠? 자, 스테이지 몇 개만 모처럼 이구하니까 더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일단 그 무한지옥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무한지옥에 비하면 여기 도깨비 시간 맵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뭐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무한족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어려운 편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시작이어유. 시작해보죠. 이번에는 검정 도깨비도 한번 또 써보죠. 검정 도깨비랑 그다음에 무사냥도 또, 아, 복숭아 무사냥도 써보도록 하죠. 거대뿐이 만들어주고 검정 도깨비. 자, 써보자. 검정 도깨비. 그 다음에 그냥 멍멍냥으로 공격을 해야겠다. 멍멍냥. 오케이. 자, 무사냥을 한 번 더 써야 되니까 우리 스테이지를 한 개만 더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지난번에는 우리가 무사냥, 멍멍냥, 멍키냥, 꽝냥 이렇게 네 마리가 검정 도깨비를 퇴치하러 갔었는데요. 이번에는 검정 도깨비랑 같이 동료로 만들어서 빨강 도깨비를 퇴치하러 가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복숭아 무사냥의 필살기 게이지를 모아서 써보도록 하죠. 오케이, 거의 다 됐는데. 됐다. 자, 그럼 공격해 보도록 하죠. 공격 천하제 피니쉬. 자, 그러면은 저는 계속해서 플레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깨비 시간 보통 난이도의 첫 번째 숨겨진 스테이지가 보이는데요. 여기를 여는 방법은 특정 요괴를 파티에 넣고 플레이를 하시면 돼요. 그 요괴는 용맹족에 있는 요괴인데요. 자, 용맹족의 요괴에서 D랭크 요괴 어딨지? 여기 있잖아요. D랭크의 떼쟁이, 떼쟁이를 파티에 넣고 클리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넣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떼쟁이를 넣고 스테이지 10을 클리어 하시면 되는데요. 떼쟁이의 핏살기를 쓸 필요는 없고 그냥 파티에만 넣고 이기시면은 그 숨겨진 스테이지에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열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이어유. 시작이어유. 떼쟁이는 뭐 이제 D랭크 요괴이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은 그냥 떼쟁이가 나오는 그런 스테이지에서 플레이를 하시면은 금방 또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전체 공격해주고. 공격해주고. 아, 전체 공격이 아니었지, 아까. 자, 근데 꽝냥은 체력 회복이었죠? 자, 이제 떼쟁이를 넣고 클리어를 하게 되면은 숨겨진 스테이지가 열리게 되는데요. 거기 숨겨진 스테이지에서 또 어떤 요괴들이 나오는지 보도록 하죠. 자, 떼쟁이를 사용.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옆에 있는 스테이지가 개방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를 보면은 여기에서는 요괴 대장이라고 하는 요괴가 나오고요. 뭐 특별한 요괴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요괴 대장은 아마 진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요괴였었죠. 타라락을 진화시키면 요괴 대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진화를 아직까지 시키지 않으신 분들 아니면 타라락 그 필살기 레벨이 너무 높아서 진화시키기 아까운 분들은 여기에서 차라리 요괴 대장을 친구로 만들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또 잡아보죠. 지금 파티가 이 모양이라서
어? 타라락이 친구가 되었네요. 타라락. 저는 아직도 요괴들이 필살기 레벨 7이 아닌 요괴들이 많기 때문에 요괴들이 아직도 많이 떨어져요. 오, 피니쉬. 약하네요, 생각보다. 자, 이렇게 해서 보통 난이도의 숨겨진 스테이지는 스테이지 10에서 떼쟁이를 파티에 넣고 클리어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첫 클리어 보너스로 주황동전도 받을 수가 있네요. 자, 엄청 화끈한데.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또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보스가 있는 곳까지 왔는데요. 우리 검정 도깨비 퇴치하는 파티로 계속해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는 동백호 공주를 파티에 넣고 하면 빨강 도깨비가 친구가 될 확률이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좋아하는 음식이 똑같이 고기예요. 검정 도깨비 때랑 똑같이 고기인데요. 고기를 주면서 한번 싸워보도록 하죠. 또 빨강이 아니고 빨간 도깨비였네요. 빨간 도깨비. 아무렴 어때? 자, 그리고 얘는 이제 가장 쉬운 난이도인데요. 빨간 도깨비 체력은 6065, 공격력이 222니까 보통 요괴랑 그렇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잡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누구로 때려야지 친구가 돼줄까? 검정 도깨비 필살기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검정 도깨비. 검정 도깨비 데미지가 어느 정도 나오더라? 자, 피버 타임이 끝나고 나서 검정 도깨비의 필살기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뭐 별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도깨비로 도깨비를 때려 잡아보도록 하죠. 자, 공격! 친구가 되어라! 과연? 아, 자, 친구가 되진 않았네요. 자, 어차피 이제 다른 난이도 맵에서도 또 등장을 하게 되니까 나중에 천천히 잡도록 하죠. 처음 클리어하면 두근두근 동전을 받을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도깨비 시간 맵의 첫 번째 난이도를 플레이 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그 다음 난이도 맵을 간단하게 플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